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산들남TV 산이좋아 또 산으로 왔습니다. 오늘도 대박 날 수 있을까요?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. 회색 깔때기 버섯이 일찍도 나옵니다. 엄청 나옵니다. 아, 이게 보글보글 올라옵니다. 와, 그냥 바글바글 올라옵니다. 바글바글. 시작이 아주 올라와. 시작. 와. 이거는 한 이틀만 있다 오면은 딱 먹기 좋게 필 것 같습니다. 그냥 갑니다. 패스하고. 뽕나무 버섯 부치 아주 깨끗하게 올라왔습니다. 아주 요리하면 아주 맛나겠습니다.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. 뽕나무 버섯 부치는 간 밑에 턱받이가 없습니다. 뽕나무 버섯은 간 밑에 턱받이가 있습니다. 간 밑에 턱받이가 있으면 뽕나무 버섯이고요. 턱받이가 없으면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. 나오다가 꼬독꼬독 말랐습니다. 아주 식감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. 영지가 있습니다. 영지. 영지.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있습니다. 이제 따질 못해서 제 노균화가 되어버렸습니다. 이렇게 이 밑에 절로기나 엄청 나오는데 다 노균화 됐습니다. 자, 여기도 먹을 수 있는 거 일부 여기 있습니다. 훌륭합니다. 이 정도만 해도. 3일 전에만 왔으면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아깝습니다. 요 아이들만 챙겨가겠습니다. 여기도 뽕나무 부치가 나와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약간 녹이나 됐는데
이 정도면 먹어도 됩니다. 뽕나무 부치라는 버섯은 녹이나가 빨리 옵니다. 나오기 시작해서 한 2, 3일 안에 따야지, 안 따면 바로 녹이나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집니다. 아깝습니다. 잔뜩 익게 됐습니다. 이제 이 버섯이라는, 뽕나무 부치라는 버섯은 끝물 같습니다. 끝물. 아깝습니다. 아이고, 영지. 이 아이들 참 깨끗이 나섰나 와 있습니다. 피도 안 맞고 자란 거 보냐? 이게 깨끗한 거야. 여기 유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주먹등이 많은 영지가 하나 여기 또 있습니다. 깨끗합니다. 아주 상품이 1등급입니다. 나는 깨꼬리 버섯을 안 따는데요, 깨꼬리 버섯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십니다. 아, 깨꼬리 버섯은 딸려면 엄청 땁니다. 엄청 많습니다. 그냥 일레에서 뺑뺑 돌아가면서 사방천지에 깨끗이 버섯입니다. 아, 여기도 또 이렇게 녹이나되어 있습니다. 아깝습니다. 이제 이 아이들은 3일 있으면 이렇게 녹이나돼요. 끝나는 겁니다. 거기서 또 나오고 그러는 것도 없고요. 아깝습니다. 여기도 있습니다. 근데 똑같습니다. 다 녹이나 돼가고 있는 거는 끝물입니다. 이 버섯, 뽕나무 부치버섯 끝물 이렇게 됐습니다. 영지버섯입니다. 낙엽하고 똑같습니다.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. 깨끗합니다. 얘 자체에서 이건 작년 겁니다. 아, 여기도 그냥 녹이나가 돼가지고 아깝습니다. 이거 아깝습니다. 3일 전에만 왔어도. 아, 오늘 산행은 버섯 산행
했습니다. 한 배낭 땄습니다.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하산 중에 한무대기 또 만났습니다. 아주 와 대박입니다. 이것도 한 배낭 쳤는데 아주 꽉꽉 눌러 채워 가야겠습니다. 아 오늘도 버섯 산행 대박입니다. 오늘 산행은 영지버섯하고 뽕나무버섯 부치를 한 배낭 땄습니다. 하산 갈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